자, 김종욱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무삭제 박사님이라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삭제할 게 너무 많은데. 삼자체가 삭제할 게 너무 많은데. 아. 지금 그 저희 우리 저 밖에서 김영배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예, 제 아는 사석에서 만난 형인데. 아,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어, 그렇게 더 나이가 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왜 그러세요? 김영배 의원이 더 저보다 두 살 아, 그래요? 두 살 많습니다. 예.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냉정하게 정치학 박사 입장에서 좀 평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네.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또 어려워져요. 예. 왜냐하면 개별 의원들의 공천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사월적으로 막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에 비례성을 높이게 되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줄이고 100석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 여론에 또 막히는 지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리니까 뭐 보좌진도 좀 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비용 절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신들이 안 바뀌는데 숫자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국민적 공감대에 대해서 거기 적절하게 국회의원들이 행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제가 볼 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턱에 그다음에 중대등거구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짐승거구제 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선진적인 제도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걸 왜 선택을 안 하겠어요? 제도적 허점이 되게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의를 반영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판단한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감이 커지잖아요.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김영배 의원은 권역별 비례제니까. 아, 이제 그건 이제 중대선거구제는 아닌 거죠. 그치, 권역별 비례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소선구제도를 일정하게 예를 들면 유지하면서. 그렇죠.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례를 얼마나 늘리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네, 비례를 네. 못 늘리잖아요. 그럼 비례를 못 늘리면 지역을 줄여야 되는 건데 지역을 줄이면 누가 싸움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옛날에 막 머리채 잡아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워낙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력이 대통령 권력도 막강합니다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저희 정치를 직업화하는 형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이게 예를 들면 또 이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서 생계야. 예, 이제 생계라고 말씀드리면 또 좀 너무 좀 그래서 생계형 정치. 제가 또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선거구 제도가 혁명적으로 변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국민들이 완전히 압박할 때예요. 국회를 갖다 막 보고 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압박을 느껴서 이렇게 하라도 변하지 않으면 아, 그때 촛불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문재인 정부가 실수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사년중임제를 사년중임제 개헌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아,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것도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촛불이 뭡니까? 막강한 권한을 줬더니 이 권력을 갖다가 막 사유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네. 안 되겠는데?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년중임제는 권한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1년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죠. 5년에서 4년이니까. 대신 또 잘못하게 되면 3년을 더하는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권력은 그대로 주고 기간만 남겨서 하게 되면 저는 이건 매우 제가 볼 때 왜 그 당시에 그것을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안으로 좀 제시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도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건 대책이 안 돼. 대통령 권력을 줄여야죠. 확 줄여서. 아, 뭐, 매우 줄여야죠. 그러니까 이제 분권형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치는 실질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구에 있는 의원, 국민들에게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치는 해. 하지만 외치, 외교 안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사활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그 문제에 집중해서 진행을 해. 대신 이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수반이기 때문에 내치를 하고 있는 총리에 대한 임명권을 주는 거죠. 대신 임명권을 그냥 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국회 구성 비율을 존중하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제2당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1당에게 총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포괄적인
개헌과 선거구제가 맞물리지 않게 되면 선거구제는 밖으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선거구제를 하자 갑자기 들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참 이게 참 이 불경인데 미국 일본을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 그거야 있구나. 그 또 하나는 분할 통치가 가능하겠죠.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분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 다당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다당제가 되게 되면 일단 양강 체제가 일정하게 좀 그 뭐랄까요 좀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석수가 이렇게 막강한 169석이 나오기가 어려운 물류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분할 통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통령이 일본.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 뭐 대표성. 중대선거구제는 내 원래부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기 전부터 생각입니다. 그럼 검사할 때 생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야? 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할 때부터 자기가 중대선거구가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으니 본인 소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그게 왜 소신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일반 정치에 대한 영향.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자민당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그건 뭐 일단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내각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내각제주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내각제로 가게 되는 하나의 중간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내각제로 간다는 건 뭐냐면 중진들, 개파 수장들에 의해서 합의 정치가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개파 정치인 거죠. 근데 이 개파 정치가 완전히 구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파 정치의 수장은 이 개파를 거느리기 위해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가지고 돈을 뿌리게 되니까 금권 선거가 뭐 횡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되는 것이고 일단 그런 걸 통해서 구조화되게 되면 정치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개 개파가 네. 계속 소위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장악해가는 방식으로 네.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매우 폐해가 많았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예를 들면 지금 바꿔나가는 건데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또 민주당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 설명해야죠. 이제는 연동형 비례제가 대선 때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당 반기를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공식적으로 본인이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양대 거대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3정당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니 매번 싸우는 정체밖에 할 수 없다. 또 하나 구조적으로는 지역주의가 바로하고 구조화되는 네. 부분이 소선구제에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붙였어야 되는 거죠. 비례성을 강화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붙였으면 말은 되는 거예요. 말은 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거와 관련해서 이건 뭐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면피한다고 또 공격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뭐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을 할 거니까 그때 얘기를 해야지. 그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개혁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3대 개혁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정치개혁 플러스 3대 개혁과 관련된 4대 개혁과 관련된 민주당의 비전과 입장을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정치개혁이든 3대 개혁이든 적어도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들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 일방주도로 가게 된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방식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일방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정진석이나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연동형 비례제, 비례성은 용인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건 뭐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왜냐하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계기가 헌법재판소에서 휘파 등가성 문제가 맞아요. 민의가 반영 안 된다. 그러니 이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례성을 높여라. 그리고 그 선관위 같은 경우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했잖아요. 맞죠. 그때 했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헌재도 비례성을 높이자고 얘기하고 선관위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에 입각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통치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헌법 정신. 그럼 헌재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헌법에 아주 독자적인 헌법기구로 있는 선관위가 제안했잖아요. 여길 따라야죠. 누굴 따릅니까? 대통령 말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충성 경쟁만 하고 그러니까 권력만 탐하고
가장 중요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기된 부분들은 싹 쳐버리고 반헌법주의자들이라고. 제가 매번 반헌법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 역시 무삭제 박사님입니다. 아니 왜 반헌법 정당이네 그러면? 아니 헌법과 어긋난 그러니까 헌재가 얘기하는 거. 그렇지. 되게 웃기잖아. 이재명 당대표 검찰이 얘기하면 말 들어라. 왜 검찰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논리가. 말도 안 되니 검찰은 수사하는 데지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수사 권한에 의해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지켜라 이런 거잖아요. 뭐 거기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아. 대신 이제 방어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 아니 꼭 나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안 나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 내가 감내할까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헌법이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시민이 국민이 맨 앞에 있어요. 그다음 국회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예.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 그 옛날 논어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왕이 제일 가벼운 거예요. 진짜 따지고 보면 우리 헌법 자체도 대통령이 가장 가벼운 거예요. 그 위에 국회가 있는 거죠. 그다음 그 위에 국민이 있는 거라면 국민의 요구,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겠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여론조사가 다는 아닙니다만 그게 지표가 될 수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그 여론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가 다수석이 있으면 이거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4년 동안은 169석이라고 하는 걸 줬을 때는 국민들이 뭔가 있으니까 좋겠죠. 그냥 좋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도 화나서 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지. 전 정부가. 그럼 둘이 똑같은 거지 뭐 돈뿐 객기인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국회가 하면은 무슨 예를 들면 뭐요?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총선 불복, 대선 불복 둘이 계속 그러니까 개판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그냥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월급 받지 말아야 되는데 월급은 또 꼬박꼬박 받으시잖아요. 2억 몇천 연봉이 2억 몇천이라고 제가 안 돼봐가지고 액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데 왜 헌법정신 헌법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2021년도 7월에 광주에 가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고 헌법주의자고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승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가서 뭐 선거 때니까 하여튼간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교육부에서 그 교과 과정에 대강화라 그러죠. 하여튼 그 핵심 요직 줄거리인데 그걸 보고서 이제 교과서 집필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광주 민주화를 쏙 뺐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광주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거짓말인가? 왜냐하면 저한테 개헌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그때. 그 전문에다가 소위 소수정당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어차피 여수화대 국면에서 소위 여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이 그걸 기획할 수 있는 건 저는 저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수 의석인데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소위 탄핵을 당했던 정당 또는 광주 5.18을 부정하는 정당과는 다른 결을 가진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또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의 정당성과 명분을 어디서 찾느냐? 전 정부 탓. 이재명 탓. 그러니까 저는 매우 비겁한 정치인 거죠. 정당성을 자기 통치의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확보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지지가 24%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뭐 올라갔다고 얘기 40%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거죠. 실제적으로는 40%면 오히려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하게도 40%까지 올려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절반의 국민들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모자른 판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5.18 빠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민의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 정부 탓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연구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 그때 만들어졌다고 치더라도 이게 나온 건 8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봤을 거 아니에요. 빠진 그렇죠. 걸. 봤고 없어서 자유하고 유교 남침 넣었잖아요. 얘네들이 다. 유교 남침은 넣었다고 그러면 거기서 동의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그건 반대했다고. 다 반대했다는 건데 끝까지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5.18이 빠졌잖아요. 그걸 끝까지 집어넣었어야죠. 그 당연하죠. 대통령의 지지사항인데 대통령의 통치 철학인데 대통령이 5.18에 대한 자기 생각이 그런 건데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데 헌법 전문에 넣을 내용을 빼요? 교육부가?
아,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게 다 반헌법적인 겁니다. 아직 헌법이 없으니까 반헌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그렇죠. 독재랑 싸우라는 거예요. 5.18은 소위 군부 독재랑 싸운 겁니다. 국가폭력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연동돼 있는 거예요. 4.19, 5.18, 60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고리는 우리 국민이 절대 그러니까 일제 와서 싸운 한 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제. 반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있는 거죠. 반제국주의. 네, 그렇죠. 예. 반제국주의가 있는 거죠.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 거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반독재죠. 4.19 혁명. 4.19 혁명. 근데 이제 그 이후에 5.18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87년도 헌법 체제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겠습니다만 연동돼 있는 거죠. 왜? 60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헌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헌법 개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못 담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걸 부정한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소위 사실상 반헌법 행위를 교육부가 저지른 거죠. 근데 그 책임도 대통령한테 전직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발표는 8월 30일인가에 했는데 5월 9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성경에 손을 안 얹죠. 미국처럼 선서 그럼 우리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그것도 그럼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을 하든 교육부 장관을 뭐 경기를 지키든 나가 하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돼 국민들한테요. 언제 그러니까 취임 이후 몇 개월까지가 전정부 탓이야. 지금 8개월이잖아요. 8개월. 그럼 9개월이야? 10개월이야? 11개월이야? 12개월이야? 국민이 알아야 예를 들면 비판할 거 아니에요. 5년 내내. 에이씨, 그러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내려오셔야죠. 5년 동안 전정부 탓할 거라면. 자기 정부에 대한 비전과 뭐, 포부는 없어. 그렇지. 국정철학도 없어. 나의 국정철학은 전 정부, 이재명.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뭐였냐면요. 무인기 문제였어요. 전 정권 탓이다.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반헌법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는 5월 9일 0시부로 통수권을 이양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양받는 순간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전 정부? 이런 얘기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 국민의힘은 그런 내용을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내용을 몰라요. 내용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전 정부 탓이에요? 예를 들면 그 순간 이양받았다고요. 안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렇죠. 그때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위기관리센터 어떻게 옮길 거냐 그랬더니 맞아. 차량인가 뭐 차량으로 하면 돼.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뭐지? 개념이 있나? 안보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CM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요번에 그 한미안보협의에서 관련해서 핵 확장 억제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해버리잖아요. 공동연습 뭐. 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뭐라 그러지? 뭐가 되는 거죠? 무섭대 박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전 좀 답답해요. 이거 좀 민주당도 아주 뭐랄까요? 아주 잘 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싸워야죠. 헌법 가지고 군 통수권자가 책임을 갖다가 방기하는 순간 그건 예를 들면 본인이 군 통수권자를 거부하는 거에 그렇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공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뭐 전 정부가 무인기어 연습을 안 했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연습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연습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실효적인 연습을 안 했다고 계속 이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매우 문제가 많은 거고 네. 이 정도면 책임 방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근데 전 정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임기가 끝나도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리고 지금 다 탈탈 털고 있잖아요. 감사원이 감옥 가는 게 책임지는 거죠. 검찰이 다 탈탈 털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네? 전 대통령 보고 입 닫아라. 움직이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그의 책임지라. 그 인권 침해예요. 전직 대통령은 발언할 수 없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움직일 수 없습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독재적인 행태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검사다운 행태다.
검사들이 그런 거잖아요. 입 다물어 조용해. 내가 네 정보를 다 알고 있어. 그렇지. 너 내가 옆에 털어볼까? 저기 털어볼까? 안 나올 것 같냐? 너 빨리 얘기해. 너 얘기하면 내가 대강 덜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치입니까? 원래 검사하고 잘 가까우십니까? 아니요. 아니. 검사하는 그 워딩이 그대로 나오시네요. 우리 김종욱 박사님한테서. 검사 수사를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래요. 법 없이도. 경찰서는 몇 번 들어갔습니다만, 다른 거는 뭐, 겁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아, 법 없이도. 예. 겁이 없이 살면 이상하죠? 겁이 없이 살면 겁 없이 작살나죠. 다시 얘기, 제가 겁 없이. 뭐, 대학교 때는 겁 없이. 예. 근데 겁이 많아. 그러니까 화염병 던지고 파이프, 이렇게,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럴 때는 두렵긴 했죠. 바로 앞에 있으면 두렵긴 하죠. 근데 뭐, 그래도 그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겁이 납니다. 삶 자체가 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종욱 박사님께서 오늘 중요하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학을 오랫동안 하시고 연구하신 분인데, 아, 윤석열이 자기가 헌법주의자다, 헌법정신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최근 행태를 보면 반헌법주의자다. 국민의힘은 더하다. 얘기하신 거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삭제해야 되나요? 아니, 무삭제입니다. 여기. 네.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이건, 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럼요. 헌법 예. 정신입니다. 예. 거기에 예. 대해서 구속받는 순간 헌법, 반헌법적인 탄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누구 명예훼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법과 네.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얘기하신 거죠. 완전히. 그럼요. 네. 헌법을 지켜라, 좀. 다른 사람한테 헌법을 지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헌법을 지키세요. 오늘의 김종욱 박사님의 무삭제 박사님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고소고발 들어올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의 손님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네.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께서 지키고 계셔. 아, 그렇죠. 그분은 뭐. 이놈아! 생명으로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놈아! 그래서 우리는 네, 네. 자유롭게 우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네.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알겠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뭐 잘리지 않는다면 아별 말씀이요. 어 이렇게 올 전 PD님 잠깐 글, 댓글 읽어주실래요? 어떻게 다음에 읽을까요? 아 다음에 아 네. 네. 우리 댓글은 김종욱 박사님 아주 채팅방에 아주 마주 청담 네 아주 뭐 나가게 해주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역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